이거는 죽이면 안 돼. 이거 생식물 알겠지? 까미 일로 와보세요. 까미, 까미야 왜 안 자고 왜 나왔어? 많이 먹어서 안 돼요. 지금 세 번 먹었어 아침에. 아닌데 세 번 먹었는데 고기 한 번, 건식사류 두 번, 그치? 지금 보통 고양이보다 통통한 편이세요. 네, 지금 눈곱도 많이 끼시고 지금 아직 세 달도 안 되셨는데 많이 통통합니다. 오늘 점심은 커스터드 크림 팽우 쇼콜라랑 카푸치노랑 이렇게 먹으려고요. 이거는 지난번에도 사왔었는데 많이 달지 않고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또 사가지고 왔어요. 룰루레몬에서 타이즈를 구매했어요. 룰루레몬이 엄청 좋다고 여기저기 매체에서 말을 하길래 엄청 궁금하기도 했고 진짜 그렇게 좋은지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구매하게 됐어요. 저는 타이즈를 구매했는데 두 가지를 구매했거든요. 먼저 첫 번째 타이즈는 이런 거 레깅스인데 저는 조깅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할 때 원래 운동을 할 때 입는 게 레깅스지만 아무튼 조깅 위주로 하려고 구매를 했어요. 제가 구매한 타이즈는 이렇게 레깅스 밑에 펀칭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는 펀칭이 되어 있지 않고 이쪽에 펀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 디자인인데 이게 되게 예뻐서 저는 구매를 했거든요. 색깔은 조금 특이한데 위에 조금 밝은 색깔의 상의를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색으로 구매하게 됐어요. 이거 이 레깅스를 구매했는데 이게 조금 카메라에 밝게 나오는데 이 색깔보다 좀 진한 것 같아요. 조금 진한 브릭 로즈 컬러? 약간 벽돌 색깔인데 말린 장미 느낌 나는 그런 레깅스인데 얘도 포인트가 이렇게 이 부분이 메쉬로 되어 있어요. 그런 디자인의 레깅스입니다.
아이스크림이에요. 이런 봉지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팔아요. 교회 장로님께서 이렇게 음식을 보내주셨어요.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맛있다.